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에 마지 않는 또 선배님입니다. 아유, 아주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일명 공인중개사 합격 개그맨 서경석 선배님 모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비법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축하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밑에서 또 이렇게 한 수도 수 배워가지고 결국 둘 다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네. 해낼 줄 알았어요. 우리 민상 씨가. 네. 전 뭐 예전에 저희 제 네. 프로그램에 네네네. 많은 도움을 주실 때부터 저는 네. 이날을 예견했습니다. 아유, 정말요? 제 예상보다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재작년쯤 네.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네. 그 M에서 네. 불러줬어야 했는데 M에서 네. 얘기 없다가 아유, S에서 또 이렇게. 어디든 예. 부르면 가는 거죠. 네. 뭐. 아, 당연히. 근데 네. 축하해요. 예. 그리고 저 민상 씨 덕분에 저도 S의 이 라디오 예. 스튜디오를 참 오랜만에 와봅니다. 아, 어떻게 예. 예전에 한번 DJ 하신 적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 그냥 왔다 갔다를. 예. M에서 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S 라디오에 오기는 쉽지 않았죠. 아 그때는. 그렇군요. 예. 제가 지난 5월에 DJ를 맞아요.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예. 정말 오랜만에 저는 방송사 상관없이 그렇죠. 라디오 스튜디오는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 당분간 다른 라디오 방송국에는 그게 어떤 그 상도덕이죠. 아.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좀, 벌써 저 감독님이 고개를 네. 끄덕이잖아요. 좀 많이 주면 슬쩍 갖다 만듭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후배가 하는 데 라디오 한다고 예, 네. 대선배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그 이렇게 모신 거는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날이라. 아, 그러니까. 예, 요즘에 네. 이 시험을 국민고시라고도 부른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시는데 공인중개사 네. 요 합격하면은 바로 부동산 그 개업할 수 있는 겁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바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아, 진짜?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우리 저 유민상 씨도 사실 네. DJ를 하려면 네. 이미 20년 전에 할 수 있었거든요. 어? 어떻게요? 아니, 하려면 마음 먹으면 하는 거죠. 마음 먹는다고 하지만 왜 네.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했겠어요? 네. 이제야.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아. 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도 예. 출연해 주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예, 진행자가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자격이 있다고 바로 개업해서는 안 된다. 예. 하지만은 그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저기 제 후배 애들 중에서 아직 네. 아직 그렇게까지 경험치가 쌓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건 함부로 이 바닥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년쯤 다시 봅시다. 예. 네, 그 결과는 내년에 그 친구들이 계속 있는지. 네. 아, 그런 것이 내공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민상 DJ가 정말 네. 아, 제대로 된 길을 밟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 그, 네. 예, 그 정식 라인을 이렇게 밟고 올라오고. 당연하죠. 예. 식당을 개업할 때도 바로 개업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식당에서 일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파악한 다음에 개업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길을 밟으신 분이 우리 저 꿀디다. 예. 이렇게 봐요. 아유, 제가 네. 또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그런 어떤 그 라디오 예. 방송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돌아보고 한 번. 아, 그럼요. 여성 시대에도 예. 아주. 예. 오도도도. 예. 거기서 또 제가 또 한 3년 가까이 또 계속. 그래요. 참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항상 그 은혜 갚으려고 예. 제가 오늘 나온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자, 근데 네. 그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선배님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제 그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장 학벌이 높은 개그맨이신데요. 주변에 뭐가 없어요? 한 세 명 아나 보다. 예. 몇 명 없어서 예. 네. 그 공인중개사 합격 개그맨이나 타이틀까지 따신 건데 근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왜 따신 겁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저 출출이 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시겠지만 부동산 네. 관련 업무를 볼 때 잘 네. 모르는데 그냥 저 공인중개사 분이 설명하면 고개 끄덕이는 경험들. 꽥 알아봤자 어설프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싫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싶다. 아하. 네, 설사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 그렇지. 인생 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짧았어요. 왜요? 그렇게 힘든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약간 네. 경험 삼아 해보자 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죠. 아, 절대. 네. 하지만 이미 칼을 뽑았고 와, 예, 무엇이라도 썰어야 됐기
있겠기에 2년을 노력한 거죠.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거 한다고 이게 또 되는 게 아닌 시험인데. 아, 진짜 힘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랑처럼 들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근데 시험 합격은 자랑할 만하죠. 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높게 평가하고 잘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다고 하네요. 서울대 합격했을 때보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가 더 기뻤다. 실제로 예, 정말 그때 울었어요. 눈물이. 이게 확실히 좀 아무래도 그때 젊을 때 어릴 때 공부할 때가 아니라 이제 와서 이제 황혼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것만 준비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다른 일을 하면서. 아, 대부분의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긴 공인중개사 막 23 이런 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거의. 아니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는데 다른 데 따도 그것만 하지 않죠. 그죠? 예. 대부분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노후를 위해서 혹은 뭐 이직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남는 시간 우리 유민상 씨 오늘 끝나면 뭐 합니까? 밥 먹어야죠.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아, 밥을 못 먹는다고요? 공부를 해야죠. 안 할래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그 꿀디는요. 라디오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렇게 좀 뒤늦게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아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서도 지금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와서 회사에서 아까 토익 점수 따라 그래가지고 공부하니까 너무 이게 안 된다. 혹시 무슨 노하우라든가. 아, 글쎄요. 뭐 그저 너무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해요? 만학의 노하우라는 건 사실 없다고 보고요. 조금 희생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자유와 제일 주변에 할애할 시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기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욕을 좀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왜 약속에도 안 나오게 되고 너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너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변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에 늦게 도전하는 분들 상당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조금만 이해의 해달라. 손길을 내밀어 달라. 마치 그 금연할 때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 정확한 비유예요. 역시 꿀디예요. 난 이 자리에 재작년에 앉았어서 됐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정말 준비된 감사합니다. DJ 유민상. 아 근데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저는 물어보는 것 같고 DJ가 약간 너무 느낌이 경서 선배가 내가 듣고 있는데도 이게 톤이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내 버릇이 돼가지고 5개월 전 버릇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철저히 손님입니다. 나도 지금 다시 그 여성 시다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민상 씨 너무 잘해. 아니에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나 이런 느낌이나 들으시면 알겠지만 말 정리되는 것도 그렇고 이 선배님들의 이런 노하우나 이런 거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가 계속 배워요. 제가 오히려 유민상 씨한테 배워요. 고급스러운 멘트. 아, 특별히 마음에 있지 않지만 아니 되게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 난 진짜 많이 배워요. 유민상 씨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걸 선수를 쳐버리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야, 좋습니다. 우리 출출이 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증들 이런 것들을 문자 혹시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문자 와 있어요. 황성녀님이 오늘 서경석 씨 오시는군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과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반가운 분이라 더 집중할 수 있겠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이들 교육하고 아이들 교육 개발.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드시죠 우리 부모님들. 그런데 이게 저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최대한 믿어주셨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믿을만하게 하셨어요. 결국도 내 자랑이네. 아니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안 되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이렇게 진짜 내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어린 마음에 슈퍼에서 뭐 과자 하나 사다가 옆에 있는 캔디를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넣었어요. 그럴 수 있어. 바로 사장님이 나갈 때 너 이 녀석 일로 와 갖고 잡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버렸어요. 그 캔디 얼마 안 하는 거 알지만 그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말이 우린 나는 아들을 믿는다. 너는 이러지 않을 아이잖아 해주고 그게 인이 박혀서 그 이후로는 나도 어머니가 나 이렇게 생각해 날 믿어주는데 어머니 훌륭하시네. 남의 얼굴을 손대고 이러면 그럼요. 우리 어린이 유민상 마음은 정말 착한 친구인데 배가 그걸 못 이겨낸 거니까 하필 난 그것도 왜 하필 먹을 걸로 그랬냐. 입과 돈도 있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새콤하고 달콤한 거 그거를 괜히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런데 어머니가 믿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게 자랐죠.
예. 진짜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야, 짧게만 얘기해도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선생님 진짜 야. 근데 이제 저희가 노래를 들을 건데 예. 이게 저 서강수 선배, 이윤서 선배 노래를 하나 내신 건데 시선이 변한 후에라는 제목. 아, 이게 제 희귀 음반인데요. 예, 역시. 저도 지금 예. 예, 그렇게 저도 이제 적인데 예, 찾아내셨네. 예, 선배님 건데 잘 몰랐을 정도로 정체가 굉장히 꼭꼭 감겨져 있던 건데. 예, 신곡이 있는데 이렇게 예. 옛날 걸 꺼내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신곡도 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예, 그거. 예. 선배님, 근데 왜 껍데기에, 아니 껍데기 아니지 표지지? 예. 예. 왜 허와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까? 허앤실. 아, 이게 뭐, 그, 예. 이, 저 세상 만사 모든 게 허와 실이 있다. 하... 예. 그리고 이 당시가 이제 93년일 텐데. 우와! 예. 이렇게, 예,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예. 막 삐걱 뭐 이런 걸 막 유행할 때예요. 예. 아... 그 당시 유행하는 모든 걸 다 총망라한 아... 테크노 댄스 음악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예. 겉멋들어서 허와 실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희귀 음반이 돼버렸어요. 작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저하고 윤석 씨가 같이. 아, 그러면 내용도 약간 좀 허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 어떤 내용으로 허와실이 허세와 실세가 들어가 있는지. 이건 저 음반 제목이고 제목은 시선이 변한 후에. 아, 그렇죠. 후에. 제목은 시선이 변한 후에까지. 예, 이거 희귀 음반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오늘은 공인중개사 합격 개그맨 서경석 씨 모시고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예, 지금 또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아, 노래에 대한 반응이 왔네요. 용은숙 님이 노래도 하셨어요? 아유, 만능이시네요. 못하시는 네. 게 뭐예요? 아유, 네. 착하시다. 노래 잘 못하죠. 저. 에이. 다 만진 거죠. 역시 기계의 도움이. 아유, 네. 그럼요. 93년에도 기계는 있었거든요. 네. 또 김선영 님도 우와 근데 노래 엄청 잘하시네요. 대박. 이거 라이브도 되시나요? 라고. 안 되죠. 예, 네. 네. 네, 라이브는 네. 안 하는 걸로. 네, 신곡은 제가 가능한데. 아, 지금 신곡은 라이브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신곡도 2010년에 나온 거. 여러분 네, 93년. 네. 엄청 오래됐군요. 그것도 벌써 이렇게. 그렇죠. 예, 네, 근데 저희가 그 은근히 저기 재미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은근히 그 시사 교양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시사 교양 정보 프로그램이 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니, 당연하죠.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과 네. 관련돼서 네, 그 정보를 좀. 근데 시작하고 30분 동안 전혀 수준 있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네. 구색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요. 예, 이제 좀. 네, 예.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저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부터 먼저 시작하자면 합격 비법 같은 건 좀 뒤에 듣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눠진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거 나 처음 듣고 그리고 어떤 과목들로 시험 보게 되는지 이런 대략적인 이야기를 아주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 그런데 2차는 네. 말이 세 과목이지 사실은 네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한 과목으로 그냥 합해서 편의상 총 다섯 과목. 하지만 여섯 과목. 공부할 건 여섯 과목. 여섯 과목이죠. 각각 책의 두께는 네. 어마어마합니다. 와, 네. 손으로 네. 거의 그지 한 네. 10cm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죠. 네. 자, 1차는 부동산학개론 네. 민법. 그리고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예. 네. 자, 과목의 공통점 하나 발견하셨어요? 법. 아유! 역시 아, 그 정도는 꿀. 저도 역시 꿀디예요. 아니 저는 아는데 너무 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막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그걸 네. 캐치해낸 거니까. 아니 법만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제외한 네. 나머지 모든 과목이 다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 분들이 평소에 접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거 이 정도면요. 네. 변호사 되는 분들은 이것도 다 배우고 더 배우는 거예요? 아, 물론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와, 네. 그래서 판검사 이런 게 대단한 거구나. 말도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 와. 1차, 2차 시험을 하루에 다 네. 같이 봐요. 아, 하루에 다 봐요? 예, 하루에 다 같이 봐요. 오전, 오후에 걸쳐서. 1차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이따 예, 점심 먹고 하면. 다시 2차 해보고. 와. 그래서 1, 2차 동시에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1차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뭐예요? 1차만 보시는 분들은?
너 이번엔 좀 힘들 것 같다. 1차만이라도 합격하겠다. 네. 아, 2차는 준비를 아예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아, 그럼 1차 합격한 사람들은 나중에 2차 한번 보면 돼요? 1차가 만약에 합격이 되면 그 네. 기간이 1년간 유지가 돼요. 아~ 그래서 다음에 2차를 볼 수 있습니다. 아, 2차만. 1차, 2차가 막 인원이 네. 바뀌어 있고 그러겠네요. 바뀔 수 아~ 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다음에 2차가 떨어졌어. 네. 그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아~ 1, 2차 다시.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네. 와, 그러면 이거 몇 100점 만점이에요? 몇 점 받아야 100점 저기? 만점이고요. 네.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인데 네. 60 평균 60점이 되어야만 합격이에요. 그렇죠. 60점 이상. 근데 여섯 과목이 아니고 시험 보는 건 다섯 과목. 네. 그래서 60점 평균. 네, 평균 60점. 그리고 꽈락이 있습니다. 60점. 과목별로 네. 40점 이하가 되면 꽈락. 아하. 아무리 평균이 60이 좋아도, 넘었다 하더라도 꽈락 있으면 과목 중에 하나라도 꽈락이 있으면 불합격. 60점. 근데 60점으로만 들으니까 뭐 공부 좀만 하면은 에이 이런 아니, 분들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의 가치를 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예. 60점 쉬울 것 같죠? 예, 왠지 예. 5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50분에 40문제. 예. 사실 원래 우리 다 수능 볼 때 50문제 뭐 50분에 진짜? 그렇게 푼 문제 푸는 거 아니었나? 그랬나? 아니야 그때는 90분 아, 40, 아 90분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50분에 40문제. 50분에 40문제면 1분에 한 문제를 마킹까지 끝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술술 풀고 나가지 않으면 아 떨어질 수밖에 없네. 이렇게 하나 보고서 가만히 있어. 아오, 하면은 큰일 날. 아 내가 그거 하다가 큰일 날 뻔했지. 네? 가만 있어 하다가 특히 예전에 공부 좀 예? 한번 해봤다 뭐 문제 좀 풀어봤다 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수렁이에요. 아 요건 이제 잠시 후에 그 비법 얘기할 때 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게 다르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거 응시료도 있어요? 아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죠. 예. 응시료는 이제 1차가 13,700원이고요. 예. 무슨 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험 보라고 예. 광고해 주신 것 같은데. 예. 2차가 14,300원. 그런데 예. 이제 1, 2차가 동시에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약간 깎아드려요. 예. 같이 못 깎아주네요. 28,000원. 예, 아 같이 못 깎아주는군요. 아, 네, 그럼. 예, 원 예. 플러스 원이. 예. 이건 뭐 사실상 뭐 저 뭐야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어차피 그 증지 이거 붙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따지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가격이야 뭐 시험 보는데 뭐 13,700원, 28,000원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렇군요. 공부해온 게 중요하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 비법 이런 거를 네. 하나씩 우리가 알려드리. 여러분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인데 네. 약간 뭔가 그 전반적으로 지금 공부하셔야 될 분들. 지금 들으시는 분에서 나도 좀 뭔가 좀 뭐 이번에 배워야 되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예, 예. 대한 팁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 관련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예. 아주 오늘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야, 이런 꿀 정보를 이거 네. 이거를 예. 아무나 알려주는 이거 거의 이거 유료인데 그거. 예. 네. 좋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예, 예. 이 시험은요. 예. 아까 평균 몇 점을 넘으면 다 합격이라고요? 조금은 쉬워 보이는 60점. 60점이죠. 네.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네. 100점 맞을 각오로 공부하지 말라. 그렇지. 따단. 네.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대충 조금만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 문제 좀 풀어봤다, 공부 좀 예전에 해봤다 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아, 저를 포함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네. 막 100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게 되고.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100점 정도로 준비를 해야 60점은 최소한 맞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그렇게 따지고 들면 너 나 왜 불렀어?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예. 너무 힘든 문제 파 집중하다 보면 이 공부 자체에 질릴 수 있거든요. 아, 아 수준을 60점 수준으로 공부를 그렇죠. 아~ 하다가 저도 50대가 예. 거의 다 돼서 준비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저도 막 힘든 게 있었는데 그거 그냥 하지. 넘겨야 되는데 아~ 그걸 막 파느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후회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100점 맞을 각오로 공부하지 마시고 80점 맞을 각오. 네. 요 정도로 공부하셔라. 아, 그거 딱 봐도 아,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외울 게 아니다. 그렇죠. 20점은 버리고 들어가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시험에서 한 20점 버린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한 이만큼 뭉텅이 좀 큰 거 한 덩어리는 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다 보니 에이. 되게 힘든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그냥 포기해라. 오케이. 이건 포기하고 네, 가자. 그걸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게 적용이 되면 맞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아, 좋은 팁이네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학 개론이나 네. 저
뭐 공법이나 하여튼 네. 몇몇 과목들 중에 계산 네. 문제들이 있어요. 아, 수학이 들어가요, 여기? 네, 수학이 들어. 아니, 수학까지는 아니고 이제 산수 정도인데 아. 그 산수를 하려면 네. 여러 가지를 막 복잡하게 이렇게 끌어와야 하는 세법 막 이런 데 문제 살벌하거든요. 너무 힘들면 저 같으면 포기한다. 어, 저도 네. 예, 저는 뭐 수능 때도 예, 수학을 잤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아, 예, 예, 과목 예. 중에 20점에 예. 해당되는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야 이거 어렵다. 진짜 힘들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비법 또 좋은 팁이 있습니까 시험 볼 때? 자, 방금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네. 연장선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시험 당일의 비법입니다. 이번 네. 주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지죠. 그렇죠. 혹시 그 수험생분들은 이 얘기는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막간 팁. 네. 아는 걸 먼저 풀고 어. 모르는 건 아. 넘어가라. 아하. 빠방스. 네. 일명 그거 아닙니까? 스피드 퀴즈에서 패스 통과. 야, 방금 이 효과음 너무 좋다. 예. 오, 이거 새로 나온 예. 거예요? 예, 요즘 MZ들은 이런 거 씁니다. 아, 예. 괜찮네. 나도 예. MZ가 아니지만. 예.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5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아. 4번 정도 갔는데 그치. 오지선다거든요. 어. 이게 오지선다도 되게 이게 불리한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니까. 예, 선지가 많으니까. 아. 읽다 보니까 두 개는 아닌 거 확실해. 그렇죠, 맞아요. 세 개가 그래. 이제 헷갈리는데 그러다가 하나를 또 뺐어. 어. 그럼 둘만 남아. 예. 그럼 우리 꿀디 어떻게 해요 보통? 네. 하차고민이라든가 찍든가 뭐 어떻게든 이거 해결하고 싶잖아요. 네. 둘 중에 아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아 그러다가 뒤에 있는 37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그렇지. 뒤에는 내가 아는 건데 거기까지 못 갈 수도 네.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 아~ 시험 현장에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때는 27번에서 걸렸어요. 27번에서 그래가지고 뒤에 13문제를 거의 찍다시피 했어요. 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알고 그러니까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시험 보신 후배분들 모르는 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래야겠네. 그래서 아는 건 제대로 풀어야 60점을 맞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야~ 그리고 나서 한 20분 남았을 때 다시 돌아오고 몰랐던 걸 저렇게 풀다가 그래도 안 되면 찍고 넘어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확률이 훨씬 높은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찍을 때 어떤 느낌으로 찍어야 될까요? 번호 이렇게. 많이 네. 안 나온 거로 찍어야지. 여태껏 나온 것 중에 그렇지 네. 그럼 약간 선호하시는 번호냐 4132 4132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네. 확신하고 푼 문제 답들이 예를 들어서 2번 3번이 많아 네. 네. 그러면 1 4, 5 중에 찍어야죠. 아, 아까 보니까 내가 푼 것 중에서는 2번, 3번이 많았다.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이것도 어떻게 좀 보면 그 어떤 좀 아, 이건 확률이 높은... 이 시험뿐만이 아니에요. 예, 다른 예. 시험도 거의 이게 적용될 어, 거예요. 예. 본인이 푼 거 말고 적게 나온 거, 안 나온 거에서 그럼요, 그럼요. 어, 예. 그럼 본인이 푼 것 중에서가 만약에 많이 틀린 사람은 다 말아먹겠네요. 그건 어쩔 수 없. 거기까지는 예.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공부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있을까요? 세 번째 비법으로 좀. 예. 아, 요거는 이제. 예. 이건 뭐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썼던 방법인데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네. 공부해요?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쩔 네.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 어떻게 외워요? 네. 나만의 암기 방법을 어? 만들자. 땅땅 뿅. 이거 나중에 좀 따가야 되겠다. 이거 네. 음악 좋다. 요거로 어? 네, 노래하는 곡도 내시. 네, 하나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도 지금 준비 중인데. 예, 예. 네. 이거 뭔 얘기했죠 네. 방금 내가? 아 나만의 공부 방법. 네. 어. 그러니까 암기 방법 공부. 그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것 중에 그 연도 요즘은 안 외워도 되지만 그래도 네. 그 중요한 사건의 연도를 이렇게 몇 개 알고 있으면 그 중간 중간 이렇게 배치해서 시대 순으로 어. 배열할 때 좋잖아요. 임진왜란 알죠? 어, 잘 알죠. 예, 1500 예. 예? 92년. 야, 네? 이건 이제 어떻게 외워요? 외구가 우리를 침략했는데 우리가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암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제가 했던 거 중에 네.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있죠 건폐율. 건폐율?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건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네. 정도 아닙니까? 그 건물을 얹힐 수 있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그렇죠. 무조건 다 여기 100평을 꽉 채워서 안 되죠, 안 되죠. 못 되죠. 이렇게 뭐 주차장 빼고 뭐 해도 뭐 다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그 유리예요 그게. 어. 근데 주거 지역만 따졌을 때 네. 주거 지역 여러 네. 용도 지역이 있는데 주거 지역 중에. 네. 에, 전용 주거지역, 네. 일반 주거지역, 그렇죠. 준주거지역. 어?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예. 근데 전용은 1, 2. 1, 2. 1종 전용, 2종 전용. 예. 일반은 1, 2, 3. 우리가 사는 보통 사는 데가 예, 예. 전용. 자기네 집도 지금 뭐 일반, 1종 일반 주거지역 뭐 이렇게 속해 아. 있어요. 어. 1, 2, 3. 그 준은 예. 하나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총 몇 개? 다섯 개?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1, 2, 1, 2, 3, 하나. 1, 2, 1, 2, 3, 하나. 총 여섯 개죠. 여섯 개. 예. 자, 요거 외우는 방법. 예.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에 네. 한 5, 6, 7일은 좀 사람 사랑하면서 살자. 오. 주에 5, 6, 7일은 사모하면서 살자. 예. 제가 만든 암기법이에요. 지금 더 어려운데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들어봐봐. 예. 주에 5, 6, 7일은 3, 5하면서 살자. 예. 자, 5, 6, 7이죠. 5, 6, 7, 3, 5. 아까 내가 전용, 일반, 준주거 세 개 있다고 그랬죠? 네. 보통 전용은 다 50. 어. 일반은 60. 아. 준주거는 70이에요. 아, 퍼센티지가 네, 그래서 5, 6, 7. 주에 아. 5, 6, 7일은 우리가 사람 사랑하면서 살자. 3, 5하면서 살자인데 이때 아. 왜 3, 5냐? 네. 3 들어가는 것만 5예요. 50 들어가는 거? 내가 1, 2, 3 있는 게 어디라고? 일반.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원래는 5, 6, 7이니까 1이니까 60이어야 되죠. 네. 응?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3종 일반만 50이에요. 야, 이거 네, 요거는 저는 예, 공인중개사 그만합시다. 이거는 저 안 하는 이거, 걸로 아니,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어, 이건 저 수험생분들에게는 어, 아마 오. 잊지 않게 될 겁니다. 주에 오, 6, 7일은 사모하면서 살자. 주거 지역은 50, 60, 70인데 그 중에 3 들어가는 거 3종 일반만 야, 50이다. 지금까지도 외우고 계신 거잖아요. 야. 아, 이건 뭐 내가 만든 거니까. 야, 이거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은 야, 기가 막히다면서 진짜. 아,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토요일 날 시험 보시는 중에 오늘 라디오 네. 들으신 분들은 절대 그 이 부분 안 틀리겠네. 더 중요한 건 건폐율 용적률이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아. 네. 반드시 하나 나오는 문제다. 네. 어.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서 요거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꿀디는 하지 마라. 네. 저는 예. 네. 저는 이제 저 그냥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저는 원래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그래, 나도. 형이 해줄게. 예. 저도 이제 저 저도 이제 저 슬슬 이사 가야 돼 갖고. 어, 그 형이 해줄게. 걱정하지 마. 예. 마포 쪽 어떻게 좀 괜찮은 데 있으면 그건 나중에 네. 얘기하죠. 예, 예. 끝나고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그 문자 그래서 보내주세요. 이인숙님이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대부분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네요. 네, 특히나 그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너무 100점 맞으려고 파지 마셔라. 크,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자. 여기 또 우윤주님은 경성님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아유, 지금 또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질문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우리 아이디가 이게 퍼플베리이신 분이 네. 이거 근데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합격하면 바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은 아까 합격하면 바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증이 나오면 가능한다고 가능은 그렇죠? 하다 법적으로 상황상 그리고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뭐야? 없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가능할게. 어. 일단 위로는 그거는 가만히 있어 볼게요. 네? 네. 일단 위로는 제한이 네. 없다. 네. 어. 맞죠? 위로는 네. 제한 없지. 어르신들도 근데 제한이 와서.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어, 어떤 겁니까? 그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 예, 예. 그거 발각이 되면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 날짜. 아.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요 중개사법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게 네. 시험이 네. 나와요? 부정행위 아. 하신 분 5년간 그리고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죠.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 혹시 사건에 요거에 관련돼 있으면 연루되어서 아. 자격증이 취소되신 분들 3년 이내 못 봐요. 아 네, 뭐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부정행위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아 자 그리고 미성년자 아까 궁금해하셨잖아요. 예예 예.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나이 제한 없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아. 하지만 아까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 거냐 이거. 차릴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아, 네. 아 그건 그렇겠네. 그게 중개사무소 개솔 등록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어디 가서 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하면서 부동산 하고 있는 분은 본 적이 없으니까. 쉽지 않죠. 중3이 네. 자 네. 방보로 가실까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렇죠. 중3. 제가 동네 보면 네. 아주머니 가신데요. 예. 어. 고등학교 2학년이 저 사장님 저 2종 일반 주거 지역 건폐율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예. 예. 중간에서 나 믿고 도장들 찍으세요. 이거 또 이상하게 그것도 이상하죠. 예, 그러시네요. 예. 아, 좀 실시간으로 지금 문자가 오고 있는 네. 게 네. 2573님이 남편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사놓은 교재 썩히기가 아까워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는 게 빠르고 효과적일까요? 라고 지금. 아, 이 질문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 독학을 하시든 학원을 다니시든 뭐 다 네. 좋은 방법인데요. 네. 한 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반드시 한 번은 들어봐라. 어.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리고 나서 독학을 하시든 아니면 그 강의를 계속 듣든. 이게 약간 본인한테 맞나 안 맞나 정도는 한번 체험해보면 하다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강의를 한 네. 번은 들어야 된다는 오. 거죠. 오. 네. 그냥 책으로만 하지 마시고. 아 그렇죠. 요즘은 왜 저 너튜브에도 무료 강의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냥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간보듯이. 예. 네? 그리고 또 빠르게 이거 하나 할까요? 이현수님, 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인데요. 이거 법에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게 이어진 건가요? 왜 전세기간은 2년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네, 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년 네.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네. 2년간은 일단 권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원래 4년까지 늘어나서 그건 이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아. 4년까지 이런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네. 힘들죠. 아니요. 저는 전세 세입자라서 지금 그거는 관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발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임차인이 했어요, 지금. 최장 4년까지는 네.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 그 4년 있다가 저 이제 그게 내년 9월이거든요. 네. 이제 4년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옮기셔야죠. 권한이 없어요, 저한테. 예, 임대인이 아. 나가라고 저기 네. 그만 계세요. 그러면 네. 이제 나가셔야죠. 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야, 이게 끝이 없어. 이런 게 이게. 아, 그거는 그대로 아마 연결은 됐어요. 될 네.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끝인 거죠. 다시 4년이. 제로부터 시작하냐? 네. 에이, 그건 너무 이기적. 아니면 조금 늘려주거나 뭐 그건 뭐 이제 그 집주인분하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네. 그렇구나. 예. 거기 살던 사람이 그 집을 사는 거는 조금 이득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어, 그거 집주인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집주인끼리 네.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뒤로 갈수록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이 지금. 아, 이게 네가 수준 낮은 거예요? 네. 이게 시스템화에 필요한 질문 아닙니까? 건폐율 나올 때부터 아주 좋았는데요. 아, 그런 거는 네. 더위를 몰라요. 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아, 아, 제가 수준 낮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예. 상당히 그 정에 호소하는 질문은 예, 저 같은 예, 손님을 초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아, 예, 아, 저 전문가시니까. 예, 정확한 예. 네가 알아서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이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네. 막 법으로 따지고 들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사는 집에서 어떻게 하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 정에서 팔 사고 파는 공인중개사. 아이, 예. 네. 아니 저는 진짜 정으로 오늘 이렇게. 네. 아이. 저는 정말 유민상 씨에게 꼭 한번 도움이 네. 되고 싶었는데. 제가 5만 원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예, 끝 인사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용. 유민상의 자, 우리 경선배는 지금 학교 가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가 정상윤님이 경성님 대박이에요. 공인중개사 준비하고 있어요. 건폐율 진짜 힘들게 외웠는데 바로 이해가 됩니다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들으시면 기억나죠. 요 얘기 듣고 하나만 네. 더 가르쳐드려요. 네, 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말고 공업지역 주상공록 중에 공업지역. 아. 우리가 저 일 공장 짓는데 열심히 했는데 네. 잘 안 됐을 때 아 오늘 하루 공쳤다. 공업 지역은 70이에요. 공쳤다. 공쳤 쳐세 치. 아, 공쳤다 70. 네. 거기까지. 네. 상업하고 녹지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네. 야, 대단합니다. 네. 와.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을 살짝 한번 전망해 준다면 전반적으로 선생님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 저 9월에 이사가 된다고. 예, 그거는 저기 네.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을 제가 다다음 주쯤 한번 출연하실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좀 민감한 얘기는 예. 아니 저 같은 나부랭이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우리 제작진도 그래. 이거를 강석 선배한테 넣어놓으면 이거 오른다 내린다는 얘기 이거 함부로 웬만한 전문가도 안 하는 얘기인데. 아니 제작진에겐 감사드려요.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감사드리고 예. 그건 제가 대한 부동산 연구 협의 그렇죠.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이거 저기 서울시대 그 스카이 대학교 어디 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 함부로 얘기 안 하시는 거를 형선배한테 아, 재밌네요. 네. 시간 이렇게 빨리 가네. 아 저는 야. 저는 진짜 시간 더 많으면 저도 진짜 그냥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 집 얘기 더 하고 그러고 싶어요. 아 자, 이제 멘트 아웃이니까 아. 건강하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출출이 여러분 우리 민상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따가 광고 듣고 올게요.